영어는? 영어는 두 가지에 집착한다. 영어는 두 가지에 집착한다. 순서 그리고 수에 따라서 어나 더 넣을지 말지, s를 넣을지 말지, 명사나 동사에 엄청나게 집착한다. 걔는 살릴 수가 없어. 그냥 해야 돼. 걔는 목이 부러졌어. 자, 우리 여기서 I wish라고 했을 때 얘들아, I wish I knew라는 이 표현을 기억을 해주세요. I wish I knew라는 표현. 자, I는 생략이 됐고, I wish I knew 이 표현이지. 오케이. 자, 그대로 해석하면, 알았더라면 하고 바란다 이거지. 그대로 해석하면, 봐봐. 알았더라면 하고 바란다.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 C는 현재형이고, new는 과거형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거는 정확히 I wish I knew라는 표현은 얘들아, 안다면 좋을 텐데 이 느낌이야. 알았더라면의 느낌이 아니라 안다면 참 좋을 텐데 이거예요. 우리 맨날 했었지 얘들아. 가정법 하면서 동사의 과거형이 과거형이 아닐 수도 있다. 어떤 거일 수 있다? 말투 바꾸기. 아, 혹시라도 만약에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라고 말할 때 그게 I wish예요 여러분. 이렇게 I wish 주어 과거형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아니라서 지금 과거형을 쓴 거거든, 뒤에다가. 내가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모르는 게 너무 아쉬운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건 알았다면 좋을 텐데가 아니라 안다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뉴를 과거형으로 쓴 거는 얘들아, 좋을 텐데라는 느낌이고요. 얘가 모른다라는 아쉬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안다면 참 좋을 텐데 내가 몰라서 너무 아쉬워 이러는 거야. 그래서 I wish I knew라는 표현을 그냥 통으로 기억을 하세요. I wish 얘들아, I wish 주어 과거형 이거보다 훨씬 낫잖아. I wish I knew 안다면 참 좋을 텐데 몰라서 너무 아쉬워 이러는 거. 자, 뭐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가죠. 뭐라는 것을, 그쵸?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을. 세 가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를 꼭 가지고 다니는 세 가지. The only, the same, the best. 평소에 우리 많이 했지. Only는 오직 딱 하나의 것이니까 더 붙고요. Same은 쟤랑 쟤랑 비교해서 둘이 비교하고 나니까 똑같네. 그거랑 똑같네 해서 붙고요. Best, 최상급에도 더가 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서 얘들아, last라는 표현이, 얘들아 이걸 왜 말했냐면, 얘들아 최상급은 아니지만 약간 최상급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가지. last라는 건 마지막이잖아요. 그럼 그 전에 몇 개가 막 있는 다음에 그 마지막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last보다는 이것도 반드시는 아니지만 더가 꽤나 잘 붙어 다니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마지막이, 마지막 시간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번이죠. 마지막 그때가 이런 거죠. 마지막 그때가 였다는 것을, 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 마지막 시간이었다는 것을. 자, 이거 뭐예요? 이별이 되게 나도 모르게 찾아온 거야. 그때 내가 너랑, 그때 너랑 본 게 마지막이었다는 거 내가 안다면. 여기서는 얘들아, 너랑이라기보다는 얘들아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누군가랑 사귈 때 아니면 누군가를 만날 때 아니면 진짜 친구 사이라도 이렇게 이 순간이 마지막이야 라는 걸 알면 참 좋을 텐데. 됐어요? 그러면 그 마지막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을 텐데. 누군가 만약에 얘들아, 누군가가 가까운 사람이 만약에 사고로 너무 슬픈가? 사고로 죽은 거 말자. 다친 걸로 하자. 그랬을 때, 죽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걸 하겠지. 오늘 아침에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갔는데. 그치. 그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걸 안다면,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좋을 텐데. 오케이? 나는 몰랐어. Don't, doesn't, didn't는 낫을 짊어지기 위해 온
조동사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 반드시 같이 해석할 일반 동사, 비동사, 원형이 꼭 와야 돼요. 나는 몰랐네. 이러는 거지. 나는 몰랐네. 뭘 몰랐네? 내가 였던 것을. 여기까지는 대도 되고 왓도 되죠. 이랬을 때 해보는 게 왓의 2번입니다. 내가 미싱하고 있던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미스 두 가지 갑니다. 놓쳐서 그리워하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어. 뭔가를 놓쳐서 그리워하다. 놓치다 그리워하다. 오케이? 이거는 얘들아 놓치다 그리워하다예요. 여기서 놓치는 거죠. 왜냐면 마지막 시간, 마지막 그 타임이 타임인 걸 모르고 내가 놓친 거잖아. 그 순간을 못 잡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놓치다가 맞죠. 내가 무엇을 미싱하고 있는지를. What 2번 되네. 그래서 여긴 왓자리.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있었는지를 몰랐어. 이러는 거지. 이거 다 지금 얘들아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자랑 헤어진 건 지금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자, 뭐 할 때까지는 몰랐어요? 그것이 지나갔을 때까지는. 왜 선생님이 얘들아 여기 패스 뒤에 왜 1번 적어놨지? 패스. 우리 동사의 3단 변화, 패스드, 패스드. 패스는 동사, 원형. ED가 두 개 나오잖아요. ED가 두 개 나오잖아. 이게 1번, 이게 2번. 1번은 지나갔다, 과거고요. 2번은 지나간, PP형이죠. 그래서 지금 1번 적어놨어요.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가 놓치고 있던 그것이 지나갈 때까지 옆으로죠. 내 옆으로 슥 지나가는 거죠. 오케이? 지나가는 건 못 잡은 거잖아. 지금 미싱, 놓쳤다고 표현했으니까. 1번 지금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문장까지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내가 잡고자 한 그것이 지나갈 때까지는 여기서 있을 더 라스트 타임이라고 봐도 되죠. 마지막 그 순간이. 오케이? 그냥 지나가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잡을 수 없을 때까지는 몰랐어 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문장으로 다시 연결이 되죠. 오케이? 마지막이 마지막 순간이라는 걸 안다면 참 좋을 텐데. 자, 이렇게 미친 듯이 후회를 하고 있어요. 얘들아, 패스바이는 당연히 바이가 옆으로니까 슥 지나가다. 오케이? 패스온은 얘들아, 온, 그러니까 뭔가를 나한테 건네줘. 옛날에는 얘들아 이 패스온을 뭘로 되게 많이 했냐면요. 패스미더 소트 이런 걸로 되게 많이 했거든. 막 밥 먹을 때 얘들아 거기 소금 좀 나한테 줄래?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했거든. 근데 요새는 그런 거 별로 안 하니까. 그래서 패스 바이는 지나가다고 패스 온은 건네주다예요. 여기서 온을 잘 보세요. 온이면 얘들아 뭔가를 건네주면 다 손에 닿지. 물건이. 그것 때문에 패스 온은 건네주다예요. 같이 기억을 하세요. 푸다우시랑 푸도푸도 니네들 엄청나게 헷갈리고 있는데 이 전치사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너랑 나는 don't 안 합니다. 또 한 번 조동사 말하지 않습니다. tell 하지 않습니다. talk 하지 않습니다. speak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다 괜찮죠. don't 다음에. 여기서 얘들아 talk도 나쁘지 않고요. tell도 나쁘지 않아. 서로를 향해서 그치. 말하지 않습니다 했는데 특히나 speak라는 표현을 한 거는 얘들아 완전히 말, 대화를 떠나서 아예 서로를 향해서 소리조차 내지 않아. 조금 더 슬퍼지죠. 그치. 어, say는 말을 전하다고요. tell은 한 방향으로 말을 전달하다. 그쵸. 누군가에게 말하다. talk는 대화하다. speak는 얘들아 말하는 건데 소리를 내는 느낌이 강하다고 했잖아. 근데 이 네 개 중에서 얘들아 어차피 조동사 뒤니까 동사 원형 네 개 중에 다 괜찮은데 여기서 speak라는 표현을 한 거는 조금 더 슬퍼져요,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소리조차 내지 않아. 대화는 둘째치고. 완전히 거의 모르는 사람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이러는 거지. 오케이? 다시 한번 because 주어 동사 세 가지 기억합니다. because, as, since 주어 동사. 그러면 동사 찾을게요. 왜냐하면 너는 절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나를. 나를 쳐다보지도 않기 때문에. 이러는 거죠.
오케이? 너는 절대로 내 쪽에 눈도 두지 않아. 이러는 거지. 오케이? 내 쪽으로 눈도 뜨지 않아. 날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어디 속에서? 아까 최상급 나왔지, 얘들아. 베스트라는 최상급은 덜을 항상 달고 다닌다. 최고로 좋은 라이트 가세요. 명사로는 빛, 조명 등. 형용사로는 가벼운, 밝은. 동사로는 불을 밝히다. 근데 그 최고의 하면서 얘가 형용사니까 얘는 당연히 명사 선택이죠. 최고의 조명 속에서. 이거 무슨 말일까? 우리 Summer Like 했던 거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왜 이렇게 어두운 곳으로 숨니? 그때도 이거 했었죠. Summer Like에서도. 여기서 지금 얘들아, 너는 최고로 밝은 빛 속에서 나를 본 적이 없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최고로 그렇게 대우받고 있다. 없어. 최고로 밝은 조명 속에서, 빛 속에서 나를 본 적이 없어. 이거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저번에 Summer Like에서는 얘들아, 네가 자꾸 조명 뒤로 숨어라는 표현이 뭐였지? 자꾸 나를 피해 다녀 이거였죠. 여기서는 어떤 의미일까? 너는 최고로 밝은 빛 속에서 나를 본 적이 없어. 어떤 의미일까? 나의 좋은 면을 봐주지를 않았어라는 거예요. 오케이? 나의 최고로 좋은 면, 최고의 장점들. 최고로 빛나는 부분들, 이런 거 있죠. 오케이? 그런 부분을 봐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오케이? 나도 이런 좋은 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너는 아예 그걸 보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서로 얘기조차 하지 않는 관계가 되었어. 라는 거예요. 슬프다. 슬프죠. 자, 그러니, 의문사예요. 너는, 여전히 get over를 같이 가세요, 여러분. get over를 같이 가세요, 여러분. over, 극복한, 넘어선 이런 표현이에요. 원래 얘들아, 넘어선이라는 표현은 어렵지 않지? 뭔가를 넘어서는 이게 over이잖아. 근데 만약에 이벽 같은 게 있어, 얘들아. 힘든 벽 같은 게 있어? 그럼 그거를 넘어서는 게 바로 뭐예요? 극복하는 거야. 그래서 넘어선, 극복한 기억을 하시고요. 맨날 말합니다, 여러분. 형용사를 만난 get은 거기다 달았어. 형용사를 만난 get은 뭐로 해석한다? 비나 become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get over 자체가 넘어선 상태가 되다. 극복한 상태가 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남녀간의 사이에서 여러분, 남녀간의 사이에서 헤어졌어. 헤어졌지, 지금. 헤어졌지. 그런 다음에 넘어서고 극복하는 건 뭐예요? 끝까지 말해. 힘든 기억을 약간 잊어버리는 거. 힘든 기억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 찾아가는 거다 괜찮아. 그 사람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 찾아가는 거, 다른 사랑을 시작하는 거. 그치? 잊어버리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다 다 괜찮아요. Get over. 그러면 너 지금 극복하고 있는 중이니? 뭐라는 것을? 우리의 관계가 is over. 끝났다는 것을. 우리의 관계가 자, 여기서 끝났어. 그거를 넘어서고 있는 중이니?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중이니? 그치? 오케이? 너 이제 정확히 나랑 헤어지고 있는 거야? 이러는 거야. 지금 over이라는 표현을 잘 연결해서 노래 가사를 만들었어요. 너는 아직도 우리의 관계가 is over, 끝났다는 것을 getting over, 넘어서고 있는 중이니? 즉, 너 지금 나랑 헤어지고 있는 중이지? 라는 거야. 그치? 그거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에는 여러분,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의문문 할때 비동사로 안 하고 두나, 더즈나, 디드인 조동사로 갑니다. 오케이? 하니? 라고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의문사에서. 오케이? 하니? 너는 여지껏 뭐하니? 있니? 하는 거죠. 뭐를? 나의
sweat 하면 땀이야, 땀복이야. 그대로 해석하면 sweatshirt 하면 땀복이야, 땀복. 여기서는 이제 뭐 가디건이 될 수도 있고 자켓이 될 수도 있고 추울 때 입었던 옷 벗어준 게 있나 봐, 남자가. 오케이? 너 아직도 내가 그때 이렇게 너한테 덮어줬던 그 옷 입어? 이러는 거죠. 오케이? 뭐 할 때? 당연히 우리 날씨 할 때는 it을 비인칭 주어로 하고요. 해석을 안 합니다. 하지만 너희들 그냥 날씨가 라고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자, 뭐 할 때? 날씨가 일 때. 지금보다 더 추워졌을 때. 날씨가 이렇게 점점 더 추워지면 내 옷 안 버리고 아직도 꺼내 있니?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there is는 있다 하면서 평서문이고요. is가 앞으로 가면 있니? 의문문이죠. 오케이. 있니? 뭐가? 한 부분이라도 있니? 자, of 갑니다. of you가 무슨 뜻이에요? 너의. 품사는? 니은이나 리을이나 의로 끝나는 말은? 형용사. 그럼 얘들아 요거 내가 가진, 가지고 있는 이렇게 가도 품사는 뭐예요? 형용사죠. 그래서 너의 한 부분 이렇게 멋없게 해석하지 말고 얘들아 너의가 얘들아 우리 이거 소유격이라 그러잖아. 소유격이라는 게 풀면 이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이 표현이야. 그럼 이것도 얘들아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너의라고 멋없게 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이라고 해석해도 똑같은 뜻이 되는 거야. 오케이? 네가 가지고 있는 단 한 부분이라도 is there 존재하니? 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단 한 부분이라도 존재하니?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in 부분이죠. 자, 여기서의 missing 갑니다. missing이 두 가지 뜻 뭐라고 했다고요? 놓치다. 그리워하다. 아까 놓치다였죠.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알았다면 난 그걸 몰랐어. 이거 했잖아. 여기서의 미스는 뭐예요? 그렇죠. 나를 뭐하고 있는? 그리워하고 있는 단 한 부분이라도 존재하니? 이해돼요? 이해돼요? 여기서 얘들아 너희들이 진짜 못하는 게 이 being이거든. being 해석 진짜 못하거든. being 나오면 이렇게 움츠려들거든. 일단 비가 무슨 뜻이에요? 이다, 그거다. 그럼 ing 1번 할게. in, 것. 이고인, 는, 이면, 서. 하면 돼요. 그럼 이거 2번으로 갔어. 어떤 상태? in 이러는 거예요. 어떤 상태? 다 너의 거 이다 하잖아. 그치? 다 너의 것인다. 이 말이 돼요? 약간 이거 근데 헤어졌으니까 과거로 할게. 다 너의 것이었다. 이런 느낌이지. 오케이? 모두 다 너의 거인 그런 나를 그리워하고 있는 한 부분이라도 너에게 남아있니? 이런 거. 오케이? 네 안에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예전에는 얘들아 얘네 둘이 사귀어할 때는 서로의 것이었을 거 아니야. 나는 네 거, 너는 내 거 이러고 놀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다 너의 것이었던 나라는 건 옛날에 사귈 때 다 네 거였던 나를 그리워하고 있는 단 한 부분이라도 존재하니? 오케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 그리워하고 있어?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being 때문에 너희들 조금 어색할 거야. 여기가 being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 그리워하고 있어? 라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자, 어디 들어갑니다? 후렴 들어갑니다. 그건 그 아름다운 모습은 이었어. 헤어졌을 때 과거니까 사귈 때도 과거고 누구랑 누구? 너랑 나였어. 뭐하고 있는? 키스하고 있는 너랑 나는 참 아름다웠어.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이라는 표현은 얘들아 우리 아름다운 시절 정도로 생각을 하자. 오케이. 자, 내 머릿속에 있는 아직도 남아 있는 사랑은 어떤 부분이냐면 너랑 나야. 근데 뭐 하고 있는? 키스하고 있는 너랑 나의 그 그림이 내 머릿속에 아직 남아 있어. 어디 아래에서 키스하고 있어요? 부서진 깜빡깜빡거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얘들아. 완전히 이렇게 목이 부러져 갖고 부서졌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빛이 약하게 흐르는 깜빡깜빡거리는 그런 어디에서 가로등 아래에서 이렇게 막 키스하고 있던 너와 나의 아름다운 그 부분이 기억이 나라는 거죠. 이렇게 truth 진실은 그거다. 주어니까 당연히 명사 선택이에요. 진실은 그거다. 뭐라는 것? 나는 여전히 또 한 번 미스 보여. 그렇죠. 그리워한다는 것. 항상. 근데 얘들아 all the time 아니야. all the time이야. 여기서 왜 특히 더해요 여러분? 너 없이 살았던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시간. 네가 너랑 헤어졌던 그 모든 시간. 다 나는 너를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 오케이? 오케이? 자, it's a lie. 뭐야?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말이야. 뭐라고 말할 때? 내가 말할 때. 다시 한번 말합니다. say는 얘들아, say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tell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사람이 나와요. 지금 여기서 그 사람에게라고 해서 바로 사람이 나왔지. 그래서 tell 썼어요. 내가 내 친구들한테 말할 때 그건 거짓말이야. 뭐라고 말할 때? 내가 아니야. 그렇죠. 아니야 라고 말할 때. 나 너 그리워하는 거 아니야. her 하는 것도 괜찮지. 나 걔 그리워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그거 뭐예요? 거짓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저번 시간에 연결 다시 갑니다, 여러분. think는 think me 된다 그랬어? think me 왜 안 된다 그랬어? 생각을 나를 한다. 이상하죠? 을이 두 개가 나 들어가니까 이상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about이나 over가 들어가서 너에 대한 생각을 한다. 이거 꼭 기억하라고 했어. 저번 시간에 연결해서 다시 나와요. 오케이? think 다음에 명사를 바로 붙일 수 없습니다. 오케이? 왜냐면 생각을 한다라는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라는 표현으로 얘들아 명사와 think 사이에 뭘 집어넣는다? about이나 over를 집어넣습니다. 다시 한번 넣었어요. 자, 나는 생각해. 너에 대해서 a lot. 많이 생각해. 이거 잘 보세요. 얘는 많이 해서 부사예요. a lot of가 들어가면 이건 어떻게 돼요? 만, 은 해서 형용사가 돼요. 이거 품사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다음에는 명사 나와야 되잖아요. 많은 뭣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생각한다 하면서 동사로 가기 때문에 무조건 부사 선택. 난 여전히 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또 나왔지 얘들아. I wish I wish 아까 뭐였어? I knew 나왔었죠. 똑같아요. I wish I could. 과거형 나왔지. 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러는 거죠. 아, 못하니까 너무 아쉬워 이러는 거잖아요. 오케이? 나는 바래 내가 할 수 있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과거형 아니야 얘들아. 여기서의 could는 뭐다? 아쉬움을 나타내는 거다. 못하니까 너무 아쉬워 이러는 거예요. 오케이?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여기 잘 보세요 얘들아. do는 그냥 하는 거죠. 그럼 undo는 뭐예요? 안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거예요. 이래요? 그럼 이건 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별 안 하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놨어. 이별을 안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즉 이별을 다시 돌려서 없던 일로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표현이에요. 됐어? 됐어? 자, 나는 figure 무슨 뜻이래? 너희들 하는 그 figure 말고요. figure 말고요. 생각하다, 판단하다, 계산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 figure 이라는 표현은 얘들아 out 이라는 표현이랑 꽤 자주 나오거든. 그 머릿속에서 계산해서 끄집어내는 거야. 이거 라면서 이걸 find out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I figure. 그럼 나는 생각을 했어. 지금쯤이면 얘들아 바위가 옆이죠. 지금이 지금 며칠이야? 5월 10일 6시 8분 옆에라는 건 그쯤에 이러는 거죠. 오케이? 지금쯤이면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by now가.
게 나는 생각했었어. 지금쯤이면 이 젠장이야 대한 이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주어예요. 이 I miss you. 나 너, 네가 너무 그리워 같은 생각들이 이 부분이 주어야 되더라. 이 젠장할 이러는 거지. 이 젠장할 I miss you. 나 네가 너무 그리워 같은 종류의 kind가 종류라는 뜻이 있잖아. 그런 종류의 생각들이 아마도 뭐할 거라고? Stop. 멈출 거라고 figured 생각했었는데 이러는 거야. 오케이? 지금 헤어지고 나서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헤어지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났잖아. 말도 안 하고 서로. 그래서 지금 예전에 헤어졌을 때 생각을 했어. 아, 한 3개월쯤 지나면, 6개월쯤 지나면, 한 지금쯤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3개월 후, 이쯤 되면, by now, 지금쯤 되면, 아, 걔 너무 그립다라는 종류의 그런 생각들이, would stop, 아마도 멈출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나는 입니다. 뭐예요? 깨어 있는, 반짝 딱 깨어 있는 상태예요. 어디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Lots. 많이. 또한 번. 많은 머리 하면 안 돼, 얘들아. 되게 많이, 얘들아. 내 머릿속이 반짝거리면서 깨어 있어요. 그럼 얘들아, 내 머릿속에 누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채로? 위에서 말했던 네가 너무 그리워라는 종류의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찬 채로. 머릿속이. I'm up. 나는 깨어 있어요. 아직도 네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나라고 해석이 돼요, 이 부분은. 오케이? 오케이? 자, 나는 원합니다. 뭐 하는 것을? 동사는 것을. 그럼 당연히 문자를 보내는 것을. 너한테 뒤따 많이. 계속. 아, 너한테 말 걸고 싶어 이러는 거지. 자니? 이거 보내고 싶어 이러는 거지. 자니? 잘 지내니? 이런 것좀 보내고 싶어 이러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그 문자는 우드 다시 한번 갑니다. 과거도 되고 현재는 아니야. 과거도 되고 미래도 되고 과거의 미래도 되는 아마도 요물 했었지. 아마도 혹시라도 다 된다 그랬어 거의. 그래서 만약에 얘들아 헷갈리면 얘들아 두개 중에 하나로 하라 그랬어. 정말 그냥 will로 해석하거나 아마도로 해석하거나. 편하게. 너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하라 그랬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너한테 텍스트 많이 보내고 싶어. 그리고 그 텍스트, 그쵸? 내가 보내는 그 문자는 아마도 말을 할 거야. 여기서 say가 나온 거는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 say 다음엔 내용이 나오고 tell 다음엔 누가 나온다고? 사람이 나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텔이 아니라 세이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자, 그 문자는 아마도 이 내용을 말할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요게 문자의 내용인 거지, 얘들아. 오케이? Do you think? 너 생각해?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왜냐하면 나는 접속사, 주어, 동사죠. 왜냐하면 나는 생각하거든. 너에 대해서. 뒤따, 많이. 한번 더. 그 문자는 이렇게 말할 거야. 너 생각하니 나에 대해서? 왜냐하면 나는 생각하거든. 너에 대해서. 다시 한번. Think me는 절대 안 된다. 자, back. 되돌아갑니다. 어디로? 오스틴은 얘들아 지명이에요. 지명이에요. 세종시 하는 것처럼 지명이에요. 얘네들이 오스틴에서 만났었나 봐. 이 도시예요. 자, 오스틴이라는 넓은 땅이잖아요. 에서 너무 좁은 느낌이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in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 오스틴에서 있던 때로 back 되돌아가 보자라는 거. 오케이? 오스틴에 있었던 때로 되돌아가 보자. 우리는 였어. 어떤 상태? 길을 잃은 상태. 다시 동사는 이미 있어요. 여기서 동사 선택하면 절대 안 돼요. 오케이? 우리는 길을 잃은 상태였어. 어디에서? 서로의 두눈 속에서. 이거 무슨 말이야? 우리는 서로의 두눈 속에서 길을 잃었어. 이거 무슨 말이야?
어? 첫눈에 반했어? 그것도 나쁘지 않고. 우리 오스틴에서 만났던 때로 되돌아가 보자. 우리는 서로의 두 눈 속에서 길을 잃었어. 무슨 말이야? 첫눈에 반해가지고 약간 다른 거 눈에 안 보인다? 첫눈에 반해서 다른 건 눈에 안 보였어. 서로의 눈에서 길을 잃었으니까 서로밖에 안 보였어라는 거죠. 정신없이 서로에게 빠져들었어 이런 느낌이잖아. 길을 잃었다는 건 얘들아 허둥지둥하면서 여러분 돌아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에게 빠져서 서로를 쳐다보면서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라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요거 이제 고등학교 가면 나와요 여러분. 서로서로라는 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러분 each other 하면 얘들아 각각 한 명에서 딱 두 명이고요. 해석은 똑같아. 서로서로인데 one another 이러면 얘들아 세 명 이상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서로서로 하면 여기서는 one another 해야 돼. 지금 이거는 얘랑 남자애랑 여자애랑 딱 둘이 서로의 눈에 빠진 거니까 뭐 했어요? each other 했어요.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서로서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에서 얘들아? 사우스 바이에서. 지금 여기 잘 보세요. 오스틴이라는 큰 지역은 지금 인 서울 하는 것처럼 인 썼죠. 근데 그 오스틴이라는 지역에서 했던 페스티벌 이름이거든, 사우스 바이가. 오케이? 그 오스틴이라는 큰 지역 중에서 딱 그 지점이잖아, 얘들아. 축제하는 지점. 그래서 이번에는 S를 썼어요. 물론 인을 써도 상관은 없지만. 느낌이 좀 살자. 오케이. 자, 우리 사우스 바이라는 그 페스티벌에서 였잖아. 뭐하고 있는? 서로 대화하고 있는 상태였잖아. 그러면서 서로의 눈 속에 빠져서 다른 건 보이지도 않았어. 우리 그렇게 행복했는데 이러는 거죠. 오케이. 나는 그때 지금 얘들아 여기서 과거형을 쓰는 건 얘들아 우리가 그 오스틴에서 진짜 서로에게 빠져서 행복했던 그때로 되돌아갔으니까 당연히 과거형이에요. 오케이. 나는 듣지도 못했어. 네 말을이죠. 너를 듣지 못했어라는 건 네 말이 들리지도 않았어 이러는 거죠. 오케이. 어디를 통과해서? 여기서 왜 어 뮤직이 아니라 더 뮤직이에요? 그 축제에서 나왔던 그 음악이지. 축제에서 나왔던 그 음악을 통과하는 네 말소리도 들리지가 않았어. 무슨 말이에요? 축제에만 열중인가? 축제에만 열중한 거야 이게 혹시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했는데 노랫소리가 너무 커서 사실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았었어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리슨을 써버리면 얘들아 여기서 리슨을 써버리면 네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 이렇게 되니까 이건 느낌이 달라져.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얘들아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너무 좋았어 이러는 거야. 오케이?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네 말을 듣지도 못했는데도 난 너무 좋았어 이러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나는 뭐 했어요? 물어버렸지 너의 입술을. 이거 뭐예요? 에이, 들리지도 않겠다. 뭐예요? 뽀뽀나 하자. 했지. 그치? 너에게 다가갔어. 라는 거지. 어차피 말 들리지도 않는데 뭐 우리 진도나 빼볼까? 했지.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 라는 거죠. 오케이? 그런 모습이 너와 나였어. 뭐하고 있는? 키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자꾸 떠오르고 생각이 나. 어디 아래에서? 그 깜빡깜빡거리는 가로등 아래에서. 그렇죠. 그럼 이 가로등은 사실은 오스틴의 그 축제에 갔을 때의 느낌이 좀 더 있지. 오케이? Truth! 진실은 그거야. 뭐? 내가 여전히 너를 그리워한다는 것. 네가 없었던 그 모든 시간 동안. 오케이? 그건 거짓말이야. 뭐 할 때? 내가 말했을 때 누구에게?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했어? 나한테 별로 그리워하지 않는데? 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야. 혹시 내 친구들이 너한테 그렇게 말했다면? 듣지 마. 이러는 거지. 오케이? 다시 한번 여러분 think you, think me 안 됩니다. 생각을 하다기 때문에 얘들아 너에 대한 생각을 해. 오케이? 다시 한번 언두 뭐라고 여러분? 안하다. 안하다. 여기 한번 볼게 얘들아. 오케이? 한다 안한다 있어요 여러분. 이
언두는 얘들아, 돈트, 만약에 돈트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얘들아, 돈트는 얘들아,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근데 언두는 얘들아, 그 행동 자체를 반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두로 표현하면 너희들이 조금 어렵고, 얘들아, 락 보세요. 락이 뭐예요? 잠그다죠. 그러면 don't lock은 뭐예요? 안 잠그다죠. 근데 unlock 하면 뭐가 돼요? 자, 잠그는 행동의 반대야. 그렇죠. 열다, 풀다가 돼요. 느낌이 좀 다르지. 이 두라는 표현 때문에 얘들아 여기서 don't와 un은 똑같은 느낌처럼 보이는데 이 lock으로 표현하면 don't랑 un은 되게 다른 느낌이거든. 오케이? Don't는요, 동사 앞에 붙이는 don't는 이 동사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의 느낌이고요. 자, 동사 앞에 붙는 on은요, 이 동사의 행동에 반대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undo는 정확히 말하면 얘들아, 안 한다가 아니라 하는 행동의 반대, 그러니까 즉 아예 그 행동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도 하나 기억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여기 봤을 때 나, I wish I knew, 기억나지 얘들아? I wish I could, 그쵸? 여기 과거로 나오면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럴 수가 없어서 유감이야 라는 표현. 오케이? 자, undo, 그 너랑 나랑 헤어진 그 행동 자체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없애버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 라는 표현. 됐어요? 노래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는 첫 번째가 I wish I knew, I wish I could 이 표현이지. 그러면 좋을 텐데 아니라서 너무 유감이야, 너무 실망스러워 라는 표현. 그래서 다시 한번 동사의 과거형이 과거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오늘 say, speak, tell 계속 나왔어요. 말하다. 이제 막 골라 쓰는 거 얘들아 좀 눈에 보이지. 오케이? 이건 뭐 그냥 전형적인 뭐예요? 전형적인 사랑과 이별의 노래였어. 오케이? 상큼하지만 안 상큼.